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를 저질러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 사례가 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연예 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일반 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